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심장내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어때요? 뭔가 이 흉부외과의, 뭔가 이 멋있는 흉부외과의 거의 뭐 하위 느낌이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직업은 돈으로 플렉스 하고 있을 때 이분들은 이제 심장을 살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의 지푸라기를 잡고 멱사잡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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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가? 야! 너 아직 거의 갈 때가 아니야! 일로와! 라고 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시는 굉장히 멋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흉부외과 하위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설명해드리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보고 그만 좀 말해 라고 하시는 의대를 입학, 졸업, 인턴 1년, 내과 레전드 3년을 끝내면은 내과 전문의가 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감추셨어요. 이제 됐는데 이제 여기서 고릅니다. 내과 전문의 딴 게 2차 전직이라고 하면은 3차 전직을 해야 되잖아요. 직업을 가졌으면은 보통 3차 전직을 안 해도 되는데 내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계속 추구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참 의사이기 때문에 내과 의사는 병원에서 정글러라고 하잖아요. 자기 직업을 골라요. 나는 심장을 뛰는 게 너무 멋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심장 내과를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장 내과면 끝이냐? 아니에요. 또 전직이 있습니다. 심장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 의학이라는 게 간단히 보면은 약만 처방하고 띡 빠이빠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거의 심연의 끝으로 가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라서 고도화된 심장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레벨이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심장내과는 병원에서 스페셜리스트 중에서 스페셜리스트예요. 당연히 모든 내과가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요. 일단은 방금 심장을 막 살리고 죽어가는 심장을 살리고 요단강에서 환자 한 3명 살리고 오신 교수님은 이 걸음걸이부터 다릅니다. 가운을 입지 않아요. 이렇게 대고 다닙니다. 저희 교수님은 샤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다녀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왜냐? 방금 환자를 심장, 막힌 심장을 뚫어주고 오신 대단하신 분이니까. 심장내과는 대표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심장도 뛰잖아요. 살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뛰는데 이 심장이 그걸 매겨주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갑자기 야, 나 숨 막혀! 하다가 심장이 숨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흉통이 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MI,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게 되면은 사망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응급실에 심근경색 환자가 오면 일단은 EKG를 심전도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환자가 딱 MI야 이러면은 피켜! 하고 빨리 이제 빨리 모든 걸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응급 상황이에요. 근데 심장을 먹여 살린 혈관을 있잖아요. 이게 애가 목이 졸리잖아. 있잖아요. 이 목 졸린 이 목 졸은 부분을 찍어줍니다. 여기 영상 보시는 것처럼 혈관을 뭘 넣어서 쭉 따라가서 심장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스텐트로 막아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구마 먹은 심장을 사이다처럼 빵 뚫어주시는 분들이 심장내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흉부외과에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심장을 여는 거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봤을 때는 피가 팡팡 나면서 뭔가 드라마틱하고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일단 심장 열려면은 뼈를 다 해야 되고 굉장히 환자한테 부담이 되고 의사들도 부담이 되고 힘들 거잖아요. 고도화된 현대 의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굳이 심장을 열지 않고 방사능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혈관을 찾아서 뚫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부분 있죠, 검은색. 이걸 이제 조영제라고 하는데 이게 다 방사능으로 찍고 있는 사진이에요,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방사능으로 계속 쪼면서 조영제를 쏘면서 아, 이 부분이 막혀있다, 여기를 뚫어야겠다 라고 해서 딱 보고 바로 딱 가서 뚫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방사능을 맞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환자도 맞으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환자 살리시면서 가운을 안 입고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 분, 그분은 방사능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맞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심근경색이라는 환자가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오기 때문에 갑자기 응급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온콜이고 말씀하신 그 교수님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새벽 2시, 3시에도 뛰어오시는 그만큼 심장내과가 굉장히 빡세고 방사능도 맞아야 되고 자기 몸을 갉아가면서 환자를 살리시는 정말 참 의사 중에 참 의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흉부외과의 아류다? 절대 아니에요. 심장 살리는 일을 나눠서 한다. 모든 의학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환자예요, 환자.
그래서 최대한 환자한테 피해가 덜 가게, 이 말은 환자 경제적으로나 혹은 덜 침습적으로 하는 거를 일단은 요구를 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시술 먼저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은 수술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 맞아가면서 살리는 분, 이분이 내과, 심장내과 의사시고, 그 외에 이제 심장내과 했는데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수술로 넘어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넘기셔가지고 흉부외과에서 오케이 우리가 할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방사능 맞으면 왜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맞으면은 뭐 2세의 기형아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심장내과를 전공한다는 자체가 자기의 생명을 갉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생명을 바꿔서 환자 생명을 이어나간다 라는 분들이 정도 돼야 심장내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이라는 게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다가 이때 아플래? 이때 아픈 게 아니고 새벽 2시에 갑자기 윽! 하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 4시에도 올 수 있으니까 항상 그 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바로 받고 오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굉장히 빡센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강의에서 야! 벌써 가! 왜 벌써 가! 왜 벌써 가! 하면서 이리로 와! 아직 가지마! 가지마! 라고 이제 멱살 잡고 환자 살리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사실 심장내과는 의사 중에 의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의사 중에 의사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의사 중에 의사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